셋. 여성분들도 낼 수 있는 스피드. 윙. 나이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뭐냐면 부드럽다. 조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할 수 있는데 무언가 안 하지? 약간 좀 모양을 만드는 이미지로 스윙을 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그쪽 만드는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고 여기서 내려올 때 지금 약간 만드는 거를 이제는 스피드 있게 오히려 좀 과감하게 그런 느낌만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이 이후로는 사실 이 이후로는 자신이 이게 못 던지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던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갔을 때 내가 과연 이게 되는지를 그렇지 맞아요.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스윙 좋다고 할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골프를 크게 봤을 때 잘 휘두르는 사람이 어쨌든 공을 잘 치거든요. 여기 스피드만 제가 띄워놨어요. 빈스윙하면 이게 읽힐 거예요. 그럼 목적을 지금 어디 둬야 되냐,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 올라오면 얘가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한번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한계점이 어딘지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셋. 오케이, 피니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 스윙 스피드면요 여성분들도 낼 수 있는 스피드예요. 86마일이면 그러니까 스윙이 이쁜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 내려놓고 셋. 그렇죠. 셋. 오케이, 한 번 더. 셋.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요 왼팔을 쭉 펴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팔꿈치랑 손목에 약간은 힘이 좀 빠지는 이미지가 들어요. 몸을 쓰면서 팔이 딸려오는 이 느낌을 받고 스피드가 더 빨라질 수 있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왔어요? 네. 지금은 딱 편 상태에서 이러니까 몸도 많이 써지는 거예요. 제 날은 빨리 했는데도 숫자가 더 안 나왔잖아요. 편 거에서 팔꿈치랑 손목을 릴렉스 해놓으면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양이 안 좋은 분들은 모양을 잡아주겠지만, 자, 여기서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파리채로 탁 파리채 낙 잡듯이 오케이 셋. 자, 근데 목적성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힘 빼는 거에 목적성이 있으면 안 돼. 얘도 어쨌든 바람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띄워놓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 목적성이 막 또 이런 걸로 가거든. 자, 셋. 오케이. 느려지죠? 다시. 생각보다 있죠? 굳이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그리고 혹은 스윙할 때 팔을 펴거나 손에 힘 꽉 주지 않아도 돼요. 셋. 자, 지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기존보다. 아, 그 이 몸에 네. 경직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피니쉬 다 하고 계시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만드십니까? 안 만들죠? 피니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그냥 채만 탁 올려주고 딱 올려주고 내렸을 뿐인데 네. 제가 딸려가는 것 같아요, 몸이. 그쵸? 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다시 해보세요. 딱 했어요. 이거를 쭉 펴봐봐요. 이거 핀 상태 유지하고 피니쉬까지 해보세요. 빵! 이런 느낌으로 하셨던 거예요. 밸런스도 안 잡혀. 스피드도 느려져. 목적성이 아예 다 분산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살짝 반동 주고 들어갈게요. 셋! 이런 방식 자체가 엄청 빨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기존에 내가 하던 스윙의 느낌이랑 좀 뭐가 다르구나를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네, 본인이. 셋! 나이스! 타이밍도 잴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100까지 제가 봤어요. 자. 자, 갔다가, 샷! 오! 이거는 완전 소리부터 달라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시키냐면요. 주니어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채도 무겁고. 그럼 걔네들한테 이제 제가 옆으로 공을 던져봐라 시켜요.
옆으로 공을 던져 이렇게. 좀 더 세게 던져봐. 그러면 이제 팔을 쓰기 시작해. 근데 걔네들 좀 더 세게 던져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몸을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만들면서 반응하자. 한 번에 한번 스윙 해볼게요. 스윙. 이 숫자보다 이제 더 높아지는 걸로 갈 거예요.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 지금 이제 아까 55 치신 공이고 이게 지금 치신 공인데 일단 클럽 스피드가 7마일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뭔가 또 끊기는 게 있네요. 초반에 치신 거는 저렇게 머뭇거린다고? 여기서 뭔가 네. 계속 잡고 가요. 자, 모양은 똑같죠? 치고 나서 확실히 로테이션 되는 속도가 빨라요. 던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헤드를 던졌다는 거고 던진 헤드에 지금은 따라가서 감겨서 끝났는데 지금 이쪽은 계속 손을 지금 밀고 물고 들어가거든요. 오, 으쌰. 뭔가 잡고 가는 느낌이 이제 조금 없어졌어요. 스윙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가는 느낌이 헤드가 좀 더 빨리 감기는 느낌이 좀 납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헤드만 가는 거예요. 헤드만. 진짜 온리 헤드만. 그럼 생각보다 여기에 힘이 되게 빠져야 돼. 여기가 되게 유연해야 돼. 왼팔 요 바깥쪽이. 공을 쳤어요. 치면 요 바깥쪽에 이쪽에 힘이 최대한 좀 생각보다는 좀 풀려 있어야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헤드만, 헤드만, 헤드만. 그렇죠, 헤드만, 헤드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 그럼 몸 안 써도 헤드가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되게 빨리 느낌이 감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럼 헤드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느낌이 되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전샷이에요. 이게 지금 샷이고. 자, 보세요. 보죠. 헤드가 벌써 감기죠. 여기는 헤드가 늦게 감겼죠. 늦게 감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손으로 헤드를 가져가서 이렇게 끝난 거죠. 근데 방금 여기서 여기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제 아, 요 정도구나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피니시가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뻗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펄롯으로 다 됐잖아요. 네. 여기서 굳이 뭐 더 뻗어서 모양을 만들 이유가 없죠. 헤드 딱 맞고 공은 이미 떠났어요. 네. 내가 더 뻗고 내가 더 돌린다고 저 공에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뻗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힘을 줘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채는 느낌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거예요.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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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한번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헤드만 지나갑니다. 헤드만 가다 보면 그렇죠. 이쪽이 편해져야 된다. 임팩트 모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서 헤드만 정말 던져진 헤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헤드가 감기려면 그렇죠. 그렇죠. 몸은 안 써도 돼요. 몸 안 써도 돼요. 헤드만, 헤드만 딱 하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예. 네. 요거죠. 아. 생각보다 계속 몸을 쓰려고 하죠.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막상 치면 절대 이런 그렇죠. 모양은 네. 절대 안 나옵니다. 오, 이제 저쪽에서 끊기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졌는데. 이제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거리는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250까지. 네. 근데 그 250이라는 숫자를 볼 때 막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네. 일단은 릴렉스한 느낌인데 헤드 스피드는 이제 빨라졌다. 하루에 진짜 4시간 어떤 때는 6장도 3개를 끊어놓고 했거든요. 와. 경계도 저보고 했지만 이게 바른 길로 연습을 해야 맞아요. 몸도 안 다치고 사실 평생 쳤던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런 배우침을
오우 굿샷.